안녕하세요. 선아켈리입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도 문장을 한번 써볼 건데요. 문장은 앤서니 로빈스라는 사람이 말한 건데, 결심은 인간의 의지를 일깨우는 외침이다. 오늘도 조금 길죠? 그래도 쓰신 것들 보니까 충분히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도 조금 그냥 적당히 긴 문장을 골라봤어요. 결심은 인간의 의지를 일깨우는 외침이다. 좋은 말인 것 같아서 오늘은 요걸로 천천히 따라 써볼게요. 결자는 좀 크게 써볼게요. 끝에서 얇게 결. 심. 그 다음에 은은 조금 작게 위로. 왜냐면 두 번째 문장을 이렇게 제가 써볼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의지를 여기다가. 의지를 인간보다는 크게 지. 그다음에 를자는 의지보다는 상대적으로 얇고 작게 써야 의지가 확 티가 나겠죠. 그래서 최대한 얇고 작게. 결심은 인간의 의지를 이제 일깨우는 외침이다. 아마 쓰면 돼요. 외침은 외침, 이, 결심은 인간의 의지를 일깨우는 외침이다. 이런 식으로 글씨를 써봤어요. 천천히 문장을 따라 쓰시고, 그다음에 이 글을 쓴 사람의 이름이 여기다가 써주시면 되죠. 써주시면 되고요. 그림을 여기다가 제가 일부러 그리려고 여기다가 빈 칸을 남겨놨어요. 천천히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저는 이렇게 일단 그냥 펜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어요. 간단하게 이렇게 펜으로 그림을 그리시고, 좀 이게 지금 글씨보다 그림이 너무 커져가지고 지금 얘가 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 좋을 것 같아요, 구도가. 그래서 그림을 먼저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글씨를 쓰셔도 될것 같고, 아니면 여기 일단 썼으니까 얘를 조금 줄여가지고 여기다가 요 정도 사이즈에만 딱 그려주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선인장을 하나 그려봤어요. 이렇게 그리셔도 되고요. 색칠 한번 또 해볼게요, 간단히. 초록색으로 지금 이게 수성펜이에요. 그래서 번짐 효과를 수채화 같이 그런 느낌으로 다 편하게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걸로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잘못 칠했어요. 좀더 진한 초록이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막 완벽하게 다 칠할 필요 없거든요. 좀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한 줄. 이렇게. 이쪽이 아무래도 더 어두울 테니까 이런 식으로 대충 칠해봤어요. 번지게. 좀 칠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회색 깔아요. 그래서 여기에 물붓이 이렇게 있으면 하나 있으면 편하긴 해요. 이런 거 그림 그릴 때. 파란색을 살짝만 이렇게 칠해줬어요. 폴리그라피는 뭐 글씨가 주니까요. 그림을 이렇게 약간 있으면 더좀더 멋스러워지니까.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글씨를 돋보이기 위한, 수단? 뭐, 이 정도? 그러면 될것 같고요. 아까 제가 0.5로 했어요. 그래서 이런 데를 조금 디테일하게, 아이고, 마른 다음에. 여기를 먼저 좀 칠해줄게요. 여기가 어두운 부분. 들어간 부분이죠. 이렇게 해서 이 회색도 이렇게 줄여가지고 칠해줬어요.
또 이렇게 해서 마르면 더 멋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아까 제가 팬으로 지금 하다가 아직 물이 안 말라가지고 번졌는데, 이런 데도 이렇게 약간 꾸며주시면, 디테일하게 좀 명암 좀 넣어주시면 훨씬 멋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예쁜 엽서를 만드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오늘은 결심은 인간의 의지를 일깨우는 외침이다라는 문장을 한번 써봤고요. 그림도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봤어요. 오늘 하루도 이렇게 따라 하시면서 힐링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도 또 영상으로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 구독하고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